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TV 오늘의 주식시황 1월 22일자 월요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중에 제가 스팟 방송 주식 기초 강의 69회 감히 장중 저점을 예측해 봅니다라는 방송을 스팟으로 올렸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하나 참고로 좀 해보시면 될 텐데, 오늘 왜 제가 그 장중 저점을 한번 예측을 해봤을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1시 34분 정도에 방송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인근입니다. 자, 여기 저점 예측했는데, 한 번도 밑으로 밀리지 않고, 여기 인근에서 저점 확인하고 상승으로 끝났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방송했던 장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보시면, 주식 기초 강의 69회, 장중 저점 감히 예측해 봅니다. 이렇게 드렸는데, 여기 보면 5분봉이거든요, 코스피에. 그래서 뭐 제가 맞췄다고 여러분들께 이런 방송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오늘은 좀 특이한 점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 방송 한번 돌려보십시오. 자, 왜 그랬냐면요, 오늘 선물이 아까 방송할 때 보시면 마이너스 1480, 마이너스 만 4,800 계약 정도 마이너스였거든요.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오늘 추이 있죠. 여기 인근에서 저는 터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을 한 거거든요. 자, 1시 반 정도가 여기죠. 자, 정확하게 저점 찍고 올라갔습니다. 그죠? 1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자, 선물 1포인트 수익 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게 선물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못 보신 분들 계실 테니까. 자, 외국인이 마이너스 14,000 계약 이상, 거의 15,000 계약 가까이 매도를 때려버리면, 매도 금액이 1조 2천억 이상입니다. 자, 선물 매도라는 것은 어느 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락이 예상될 때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나 저는 예전에 상황도 체크를 한번 했었고, 오늘 하락 방향으로 진정 잡는다면 외국계 거래소나 코스닥의 이 매도 물량이 너무 작다. 자, 웹더독에 대해서 주식 기초 강의 70회에 제가 방송을 좀 이따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웹더독이라면 간단하게 개의 몸통을 꼬랑지가 뒤흔든다, 이런 사전적 의미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파생은 현물에 파생되어서 나온 꼬랑지인데, 이 꼬랑지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오늘 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선물 매도를 과하게 출혈을 시키면서, 자, 프로그램 매매를 유발시키고, 자, 현물을 매도 나오게 해놓고 나중에 선물을 다시 땡겨버리면서 환매수해 버리면서, 자, 지수 반등, 자, 이런 모양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감히 제가 장중에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이 100% 맞아떨어져 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자, 방송을 한번 다시 돌려보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당일 당일의 추이도 잘 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뭐라고 예측을 했냐 하면요, 여기 1월 3일, 1월 4일이죠, 이 장대 음봉의 시점을 제가 선물을 돌려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선물이 워낙 매도량이 컸기 때문에, 지금 집계된 거로 보면 지금 마감된 것은 이게 금액이니까 수량으로 바꾸게 되면, 자, 한 3천 계약 이상을 지금 다시 환매수해 버렸거든요. 3천 계약이라고 하면 거의 하루 물량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보시죠. 3,900, 2,000. 하루의 물량을 거래하는 물량을 한 2시간 이내에 그냥 땡겨 버렸거든요. 자, 이것은 웹도독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지수 저점을 감히 예측을 드렸고, 자, 쭉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복귀를 하시고 메모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1월 4일날 가 보실까요? 자, 선물이 1월 2일부터 매도량이 큽니다. 더더군다나 1월 4일 때 보시면 마이너스 13,500 계약. 오늘과 비슷하죠. 아까 마이너스 14,800 계약이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파랗게 음봉을 박아버리면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여러분들, 요게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요렇게만 있다고 한번 봅시다. 아이고,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왜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게 없었다고 보면 이렇게 버럭게 만들어버리면 그 다음날 빠질 것을 예상하거든요, 사람들이. 아이고, 좀 되면 좋은데.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밑으로
좀 주식하실 줄 아는 분들은 야 이제 이평선 저항받고 밑으로 빠질려나 보다 이래놓고 그 다음부터 들어올리지 않습니까? 물론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것들은 다 선물 옵션 포지션과도 많이 연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자, 1월 3일이라면 이제 만기일이 아 1월 4일이면 만기 일주일 남은 거거든요. 자, 대부분 매도 포지션은 선물 옵션 매도 그러니까 옵션의 매도 포지션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플레이한다고 예전에 방송에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놓고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프리미엄 다 까지는 겁니다. 자, 선물 옵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그런가 보다. 자, 옵션은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가 있는데 횡보해버리면 최고로 안 좋은 겁니다. 매도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페인팅을 좀 예상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한 번에 쭉쭉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따라오지 않습니까? 오늘 죽이는 척하면 놀래가지고 자 같이 코스닥도 같이 빠졌기 때문에 자 매도가 좀 있을 수 있었겠죠. 자 그러한 부분들 내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내일 만약 상승하게 되면 코스피 저 반등한다는 그 예측 더 확신을 좀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주식 오늘의 주식 시황은 여러분들 저점 매수 저점 매수 어떻게 하느냐, 저점 포착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는데요. 여러분들 꾸준하게 매매 일지를 쓰시는 그런 습관 한번 가져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럼 전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